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뽀롱뽀롱! 뭐야야! 어? 크랑크랑! 뭐? 너도 해보고 싶다고? 크랑크랑! 에이, 안 돼! 고장 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뭐 하는 거야? 크랑. 어? 크롱이 블록성을 그리고 있군요. 크롱, 이거 가지고 놀래. 크랑. 어? 크랑 크랑. 뭐 싫으면 말고. 아하. 크랑. 알았어. 크랑. 재밌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어? 크롱! 미안해, 크롱. 크롱!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크롱! 크롱! 무슨 일이야? 으이구, 또 싸우는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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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야야! 실수란 말이야! 그만 싸우고 우리 루피네 집에 가자.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잖아. 어? 과자? 자, 맛있는 과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루피야. 맛있다. 다 먹었네. 맛있다. 미안, 남긴 건 줄 알았지. 마야야! 크롱! 크롱이 화가 많이 났나 봐. 맞아, 맞아. 나라도 화났을 것 같아. 그런가. 뽀로로는 크롱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크롱! 화장실에 있나? 크롱! 아직도 화났나 보네. 아! 크롱! 이렇게 하면 크롱 화가 풀리겠지? 재밌지? 아깐 내가 미안. 재미없었어? 크롱, 어디 가는 거야? 크랑, 보비 크랑. 보비네 집에 가서 잔다고? 크랑, 크랑. 미안해, 크롱. 놀래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과까지 했는데. 맘대로 하라고! 크롱은 뽀로로에게 화가 나 코빈의 집으로 갔어요. 크랑! 크랑, 크랑. 크롱! 무슨 일이야? 크랑, 크랑!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크롱! 아직도 뽀로로한테 화난 거야? 크랑! 크롱, 그러지 말고 뽀로로랑 화해하는 게 어때? 그래. 크랑, 크랑!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크롱. 그래도 내일은 뽀로로랑 화해해야 돼. 크랑, 크랑. 계속 여기서 산다고? 크랑.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늦잠 잤네. 아직도 자, 크롱. 보빈의 집에서 잔다고 했지. 크롱은 뭐라고 있을까? 흥! 알 게 뭐야? 뽀로로! 크롱! 안녕, 뽀로로. 안녕. 자, 과자 가져왔어. 근데 크롱은 어디 갔어?
정말? 안 보이네? 어제 장난 좀 쳤다고 포비네로 가버렸어. 과자 때문에 싸우길래 둘이 먹으라고 갖고 온 건데. 뽀로로, 크롱하고 화해해. 내가 왜? 어? 혼자 있으니까 좋기만 한데? 아, 과자! 우와, 맛있겠다. 혼자 다 먹어야지. 고마워, 루피. 뽀로로는 정말 괜찮은 걸까? 패티, 이리 와봐. 어? 어, 같이 가. 어떤지 한번 볼까? 어. 크롱. 역시 좀 전엔 뽀로로가 괜찮은 척 한 거였어. 그러게, 크롱이 없어서 힘이 없나 봐. 어? 하는 거겠지? 그럴 거야. 다행이다.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아, 이게 아닌데. 아. 아하. 슈퍼영웅 놀이 하자고? 크랑, 크랑, 크랑. 오, 그거 재밌겠는데? 그래, 좋아. 나는 슈퍼영웅이 어울리는데. 그럼 시작해볼까? 크랑! 좋아. 우와! 악당한테 잡혔어요! 아유, 무서워. 저 좀 구해주세요! 해리, 이럴 땐 노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알았다고. 응. 이번엔 내가 해볼게. 덤벼라, 슈퍼영웅 크롱. 크롱. 아, 보비, 그게 뭐야?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 악당이 되는 것도 쉽지 않네. 덤벼라, 슈퍼크롱! 크랑, 크랑! 으허, 슈퍼레이저다! 크랑! 잠깐, 잠깐! 악당은 더 무섭게 생겨야 하는데. 기다려봐. 크랑. 짜잔! 크랑, 크랑, 크랑! 어때? 진짜 악당 같지?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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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크랑, 크랑! 크롱, 갑자기 왜 그래? 그러게. 뽀로로는 크롱을 만나러 보비네 집으로 갔어요. 나 없이도 재밌게 노네. 뽀로로! 여기 있었구나. 우리 썰매 경주 할래? 썰매 경주? 그런데 크롱은 어디 있어? 그게... 크롱? 없어도 돼.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들고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언덕에서 봐. 크롱, 크롱. 그만하자고. 크롱,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그렇게 웃더니. 혹시 뽀로로 생각이 나서 그래? 크롱, 얘들아. 크롱, 뽀로로 안 왔어? 크롱, 크롱. 이상한데? 크롱이 없어서 그런지 뽀로로가 힘이 없어 보였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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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야. 크롱. 마야야. 크롱. 크롱. 뽀로로가 크롱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해 놓았네요. 마야야. 없지. 우리가 이겼지. 크롱이 있었으면. 마야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탔냐고? 네가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졌단 말이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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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자고? 크랑 크랑. 그래 좋아. 좋아. 그럼 출발하자. 크랑 크랑. 그럼 지금이야.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를 했네요.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여름섬 대모험 1.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로 낚시를 하러 나왔어요. 어디야 어디 어딘가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노래하는 해리! 응?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 무슨 소리야? 다른 친구들은 다 잡았는데. 그렇지 얘들아? 응. 나는 두 마리. 나는 세 마리. 나도 세 마리. 난 네 마리. 그거 봐. 저 그 크롱 너도 잡았어? 크롱. 봐, 크롱도 못 잡았잖아. 크롱. 크롱. 축하해 크롱. 크롱 크롱. 그럼 애기만 못 잡은 거네. 나도 금방 잡을 거라고. 어? 아하, 내가 말했지. 어? 우와,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나도 도울게. 괜찮아? 잡긴 잡았네. 아주 큰 걸로. 뭐야? 좋아. 그렇다면 기다려봐. 짜잔! 이걸로 잡아주겠어. 에디, 위험할 것 같아. 엄청난 걸 잡아올 테니까 기대해. 간다. 어디 있을까? 좋았어. 거기 서. 이제 도망 못 가겠지. 큰 물고기가 있다고? 우와, 정말이네. 그럼 너희들은 가봐. 좋아, 좋아. 으쌰, 잡았다. 상어였네. 미안합니다. 에디가 상어에게 쫓기고 있어요. 어떡하지? 아, 이게 있었지. 야, 됐어. 상어가 에디를 공격했지만 그건 가짜 에디였어요. 네. 처럼 상어가 진짜 에디를 찾아냈어요. 상어가 에디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어요. 안돼. 그렇다면 에디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살았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빨리. 알았어. 상어다. 잠깐. 물고기 줄게. 우린 그냥 보내줘.
자. 포비는 친구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상어에게 줬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우린 보내줘. 이제 물고기 없는데. 물고기 주면 우리는 보내준다고 했잖아. 맞아. 우리 잡아먹겠다고? 잠깐. 아직 제일 큰 물고기가 남아있어. 뽀로로, 물고기 없잖아. 저기 있잖아. 이건 정말 큰 물고기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해. 자, 그럼 간다. 간다. 그럼 부딪힐 텐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알았어. 포비, 지금이야. 친구들이 무사히 상어를 따돌렸네요. 휴,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대단해. 베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맞아. 뭐해? 크랑, 크랑. 크랑.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보비,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어떡하죠? 커다란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과연 무사할까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미안해. 왜 그래? 얘들아! 무슨 일이야? 봐봐! 여기가 어디지? 뽀록뽀록 마을이 아닌 건 분명해. 크랑! 크랑! 뭐지? 엄청 큰 발자국인데? 이건 코끼리 발자국 같은데. 코끼리? 응. 코끼리는 몸집이 엄청 크고 코도 이렇게 길어. 코끼리? 얘들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려면 배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어서 고치자. 그런데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해. 먹을 것도 필요하겠는걸. 그럼 둘로 나누어서 먹을 거란 나무를 구하러 가는 게 어때? 좋아. 조심해서 다녀와. 친구들은 섬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신기하게 생긴 나무가 엄청 많네. 이런 곳에 먹을 게 있을까? 크랑! 크랑! 달콤한 냄새!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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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과일이다! 강이야, 어떡하지? 저기! 저 돌다리로 건너면 되겠네! 간단하지. 크랑 크랑.
놀랐잖아. 저게 뭐야? 악어 같아. 책에서 봤는데 아주 위험한 동물이랬어. 그럼 강을 어떻게 건너지? 에디와 친구들은 나무를 구하러 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나무는 왜?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 아, 알았어. 금방 주울게. 나도.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자, 어때? 이제 됐지? 아니, 이런 걸로는 안 돼. 우린 큰 나무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 빨리 말해줬어야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저 나무를 쓰러뜨려보자. 좋아, 좋아. 안 될 것 같은데. 영차, 영차. 힘내, 얘들아. 에디, 너서. 알았어. 꿈쩍도 안 하네. 그럼 집으로 돌아가긴 틀린 거야. 안 돼! 뽀로로와 친구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름성 대모험 2. 뽀로로와 친구들은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너가지? 큰일이네. 크롱! 크롱 왜 그래? 크롱! 그걸로 건너면 되겠네. 크롱! 괜찮을까? 글쎄. 그런데 누가 먼저 건너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크롱! 가위바위보! 내가 졌네. 그럼 간다. 힘내, 뽀로로. 크롱! 걱정 마. 자, 간다. 이야! 자, 성공! 그럼 빨리 건너와. 대단한데, 크롱? 크롱. 내 차례네. 루피, 조심해. 잘했어, 루피. 크롱. 어지럽네. 포비! 괜찮을까? 에휴, 그래, 해보자. 간다! 얍! 됐다! 안 돼! 미안해. 포비, 빨리 나와! 아, 그렇지. 자, 아, 또 너희들이구나. 미안. 자, 미안. 어휴, 살았다. 괜찮아, 포비? 포비 때문에 기절했나 봐. 포비가 무거워서 다행이야. 그런가? 나무를 구하러 간 에디와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내, 얘들아. 꿈쩍도 안 하네. 이제 집에 돌아가기 틀렸어. 개굴 이 노랫소리? 에디, 어디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노래는? 안녕.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네. 내 친구 에디, 로디, 그리고 패티야. 안녕. 근데 너 여기 웬일이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여름섬. 뭐? 여기가 여름섬이라고? 응. 와, 여름섬이었다니.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같이 노래 부를까? 좋아! 켜골 켜골 켜골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야기. 그렇지. 듣는 사람 없어도 날 받도록. 아 맞다, 배를 고쳐야지.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하겠네. 아 생각났어. 지난 폭풍우에 쓰러진 나무들이 있어. 좋아. 이쪽이야. 정말. 가보자. 우와. 이거면 될 것 같아. 다 같이 밀어보자. 그래. 어떻게 해변까지 갔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아하! 저쪽으로 가는데! 어? 해변은 반대쪽인데. 한편, 강을 건넌 친구들은 먹을 걸 구했을까요? 너무 높아. 로드가 있으면 쉽게 열매를 딸 수 있을 텐데. 그러게. 그럼. 이게 무슨 소리지? 코끼리인가 봐. 커다란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크롱! 크롱이 안 보여. 크롱! 크롱! 같이 가. 어서 놔줘! 맞아! 크롱을 돌려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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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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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코끼리랑 친구가 됐다고? 와! 보라로! 난 무거운데? 크롱! 크롱! 우와! 진짜 높다! 열매다! 코끼리한테 부탁해볼까? 맞아! 코가 기니까 딸 수 있을 거야. 코끼리야, 열매 좀 따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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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코끼리가 친구들에게 열매를 따줬어요. 고마워. 코끼리는 정말 코가 선이구나. 크롱! 로디 크롱! 뭐? 코끼리 코가 로디팔 같다고? 크롱! 정말? 아이고 힘들어. 왜 이쪽으로 온 거야? 이 계곡은 해변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나무를 타면 갈 수 있지. 와, 재밌겠다! 그럼 가볼까? 출발! 야호! 친구들은 계곡물을 따라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누구? 뱀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지? 바로 앞에 폭포가 있거든. 뭐? 폭포? 안 돼! 빨리 벗어나야 해! 괜찮아, 재미있을 거야, 루루. 방금 그거 뭐야? 몰라.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아닌가? 크롱! 크롱! 맞아!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다들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뭐? 나도 재밌었어. 한 번 더 탈까? 안 돼. 이제 해변으로 돌아가야지. 알았어. 에디와 친구들은 해변으로 돌아와 배를 고쳤어요. 이제 다 됐어. 어? 우와! 코끼리가! 얘들아! 안녕! 우와, 진짜 코끼리네. 자, 이제 우리 친구야. 맞아. 코끼리가 도와줘서 먹을 것도 찾았어. 우와, 잘됐다. 우리도 배 다 고쳐놨어. 원숭이들이 도와줬어. 안녕. 다행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이대로 돌아가기는 아쉬운데. 그럼 해변에서 놀다가 가자. 그럼, 그럼. 좋아, 좋아. 그냥 포비 좀 봐.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뽀로로와 친구들은 여름 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얘들아, 고마웠어. 안녕. 그냥 그럼. 또 놀러 와. 안녕. 안녕. 아쉽지만 돌아갈 시간이에요. 여름섬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뽀로로와 크롱이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요? 나는 용감한 기자! 자, 받아라! 넘겨보시지! 어서 와! 크롱! 뭐 하고 있었어? 기사놀이! 같이 할래? 크롱! 크롱! 그래, 좋아! 난 공주님! 나도! 당연히 공주님이지! 나는 에디 왕자님! 그럼 우린 뭐하지? 공주를 괴롭히는 나쁜 괴물도 있어야지! 자, 누가 할래? 괴물? 괴물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할게. 그럼 난 기사! 나도요! 이제 됐다! 그럼 시작해볼까? 호비는 친구들을 위해 괴물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 나는 괴물이 돼! 도와줘요! 멈춰! 에디 왕자님! 공주님들을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용감한 기사들, 괴물을 물리쳐라! 내가 졌다. 이겼다. 고마워요, 에디 왕자님. 정말 재밌다. 그 기법이. 어? 우리 이제 바꿔서 해볼까? 어떻게? 이번엔 내가 왕자님을. 이건 어때? 공주들이 에디 왕자를 구하는 거야. 그거 재밌겠다. 보비, 이번엔 더 무섭게 해줘. 알았어. 나만 이게 뭐야. 공개물 받아라.
어느새 해가 지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잘 가, 얘들아. 안녕. 멀구먼 엘라벨만 나의 고향은 그곳. 뱅조들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어? 어? 계속 가면을 쓰고 있었네. 너무 잘 어울려서 쓰고 있는 줄도 몰랐네. 해리, 너 먼저 갈래? 난 이거 돌려주고 갈게. 알았어. 고마워. 잘 가. 그래, 안녕. 포비는 집으로 가는 길에 언덕에 올랐어요. 어? 나도 왕자님 하고 싶었는데. 나도 왕자님 하고 싶었어. 어? 큰 소리로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나도 왕자님 하고 싶다고. 호비는 밤하늘을 향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이제 자야겠다. 나도 왕자님 하고 싶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무서운 괴물인가? 어떡해? 왕자님 하고 싶어. 뭐? 괴물이라고? 이상한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럼 우리도. 걱정 마, 루피. 분명 바람 소리였을 거야. 그런가? 응. 신나게 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래, 가서 놀자. 좋아. 내가 밀어줄게, 루피. 고마워. 어? 크랑크랑. 알았어. 크랑? 그럼 먼저 타. 호비는 크롱이 먼저 탈 수 있도록 그네를 양보해 주었어요. 하트, 이번엔 내가 밀어줄게. 거슬다. 고마워. 좋겠다. 크롱, 크롱. 어? 정말? 재밌겠다.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않아? 내가 샌드위치 싸왔어. 같이 먹자. 좋아. 난 아직 못 탔는데.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 샌드위치가 하나밖에 없네. 어떡하지? 그럼 이건 루피 먹어. 정말? 괜찮아? 난 별로 배 안 고파. 고마워. 배고프다. 호비는 오늘 밤에도 언덕에 올라 속마음을 소리쳤어요. 나도 그네 타고 샌드위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난 루피는 뽀로로와 크롱을 불렀어요. 집안엔 아무도 없는데. 크롱, 크롱. 저기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같다. 아하, 걱정하지 마. 괴물이 나타나면 우리가 지켜줄게. 크롱. 고마워. 그럼 너희만 믿을게. 크롱. 어디? 정말이네. 얘들아, 어디 가? 다음 날이 됐어요. 이때 정말 재밌었는데. 어? 그러고 보니 내 사진은 별로 없네. 오늘은 친구들한테 좀 찍어달라고 해야겠다. 야야야야야. 어? 포비, 어디가? 응, 사진 찍으러.
어? 사진이라면 날 찍으면 되는데 어딜 가는 거지? 괴물 소리가 또 들렸다고? 그... 근데 뽀로로랑 크롱은 그냥 도망가 버린 거 있지?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 우리 집에 소리를 찾아내는 발명품이 있어. 아, 그래? 무섭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꼭 알고 싶어. 너희들도 갈 거지? 그래. 그럼! 자, 가자. 좋아. 그럼. 얘들아. 안녕, 보비. 있잖아, 나 사진 좀. 아, 알았어. 어서 찍어.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이렇게. 그럼 찍을게. 고마워, 보비. 안녕. 잘 가. 친구들은 이번에도 포비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날 밤 친구들이 루핀의 집에 모였어요. 이걸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랬구나. 왜 그래, 크롱? 정말 정확하네. 그렇지. 바로 저 소리야. 저쪽이야. 어서 가보자. 친구들은 이상한 소리를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아. 크랑 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바로 저 위쪽이야. 저기 누가 있는데. 괴물인가. 크랑. 저건. 나도 사진 좀 찍어줘. 찍어달라고. 그럼 괴물이 포비였어? 왕자님도 하고 그네도 타고 싶었는데.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뽀로로와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얘들아, 먼저들 와 있었네. 어서 와, 보비. 우리 오늘도 기사놀이 하자. 좋아. 알았어. 그럼 나는 괴물. 아니야, 보비. 오늘은 보비가 왕자님의 자. 정말? 그럼 괴물은? 괴물은 내가 할게. 무섭게 할 테니까 다들 각오해. 고마워. 어때? 잘 어울려? 우와, 멋지다. 보비 왕자님, 잘 부탁드려요. 바라던 대로 왕자님 역할을 하게 된 보비는 기분이 좋았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한 번만 용서해 주지. 자. 친구들은 보비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하게 해줬어요. 행복해하는 보비를 보며 친구들도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친구들 참 잘했어요. 무서운 꿈은 싫어요. 화창한 어느 날 뽀로로와 크롱이 낚시를 하고 있네요. 물고기가 너무 많네. 저런, 크롱이 커다란 상어를 낚았어요. 크롱이 무서운 꿈을 꾸었군요. 얘들아, 안녕. 안녕. 크롱,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크롱. 무서운 꿈?
요즘 무서운 꿈을 많이 꿔. 어떤 꿈인데? 얘기해봐,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상어가 있었다고? 그럼 무서웠겠다. 그럼 다른 꿈도 꿨었잖아. 그럼 그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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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야야 빠야야 그럼 그럼. 뭐? 물이 안 잠긴다고? 무서운 꿈이었네. 무서운 꿈을 싫어. 크랑 크랑. 얘들아, 통통이라면 방법을 알지도 몰라. 그래 크롱, 통통이한테 가보자. 크랑.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크랑 크랑.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있어봐. 어디 있더라? 자, 마법의 차야. 크랑. 자기 전에 마시면 좋은 꿈을 꿀 거야. 크랑 크랑. 잘 됐다 크롱. 잘 가. 응. 크랑, 안녕. 크랑. 크롱이 오늘은 좋은 꿈을 꾸겠지? 아! 아! 아유 이런 차를 잘못 줬잖아. 밤이 됐어요. 크롱이 잘 준비를 하고 있네요. 크롱 크롱. 크롱, 오늘은 걱정 말고 자. 크롱, 크롱. 크롱. 일어나, 크롱. 크롱. 이 장크롱이. 크롱, 크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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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네가 우리만큼 작아진 거야. 크롱 놀자. 크랑 따라와. 작아진 크롱은 장난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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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야야! 까야야! 크롱! 어딜 간 거야? 어? 공놀이나 해야겠다! 해차! 꿈이었지만 크롱은 정말 화가 났어요. 뽀로로 크롱! 안녕. 에디, 그게 뭐야? 아, 이건 말이야. 어? 크롱, 오전 잘 잤어?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크롱을 위해 준비했지. 짠! 이게 뭐야? 크롱. 이걸 쓰고 자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거야. 크롱. 자, 이제 누워봐, 크롱.
이 버튼을 누르고 편안하게 자기만 하면 돼. 그럼 정말 잘 됐다. 어? 벌써 잠들었네. 어때? 이 에디님의 솜씨가. 그럼 자게 우린 나가자. 그래. 잘 자, 크롱. 크롱은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에디의 헬멧을 벗어버렸어요. 날씨 좋다, 그치? 응, 정말 좋아. 어? 배고프다. 어? 나도, 나도. 먹을 거 없나?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저쪽이다! 가시자! 우와, 저기 봐! 우와, 이게 다 뭐야? 맛있겠다! 너도 먹어봐. 정말 맛있어. 누구야? 누가 우리 점심을 다 먹어친 거야? 그럼 그 빵은 뭐야? 이 가사! 안녕! 안녕! 어? 그런데 크롱은? 아, 이 에디 박사님 덕분에 지금 잘 자고 있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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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만 두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크롱, 또 나쁜 건 같구나. 아,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포비? 우리가 크롱이랑 함께 자는 건 어때? 어? 그럼 무서운 꿈을 안 꿀지도 몰라. 와,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래. 어때, 크롱? 그날 밤,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자기 위해 모두 모였어요. 크롱,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그럼 난 토토를 빌려줄게. 크롱, 크롱. 그럼 난 노래를. 저기 해리, 자기 전에는 노래보다 동화책이 좋지 않을까? 치, 알았어. 그래, 동화책이 좋겠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오늘 밤, 크롱은 과연 좋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우리 음식을 다 먹었으니 넌 평생 여기 있어야 해. 잠깐. 응? 크롱을 풀어줘. 풀어줘. 싫다면. 그렇다면 사과할게. 맛있게 드세요. 먹을까? 어디? 크롱은 결국 친구들 덕분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